아유 날씨 덥다. 아, 뜨거워. 그냥 쭉쭉 젖으면. 그래도 저기 자동차 안에서 에어컨 틀고 다니니까 네. 좀 살만 나요. 아, 좀만 걸으면은 네. 낙지처럼 많이 이렇게 쭉쭉 젖어요. 아, 그런데 날씨 소리에 보면 네. 이렇게 더운데도 연인들은 이렇게 붙잡고 다녀요. 이 더운데? 이 더운데도 부럽네. 부럽다 진짜. 너는 부럽지. 네. 난 더 부럽고. 근데 이렇게 부럽게만 끝내버리는데 끝이 안 좋은 커플들이 여기 좀 많아요. 요즘 들리는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은 폭력, 네. 폭행 그 중에서도 좀 생소하게 이 데이트 폭력이란 말이 그렇죠. 어느 순간부터 뉴스에 많이 보이거든요. 아, 수면으로 확 올라오고 네. 이전부터 사실 있었는데. 아, 그러니까요. 그래서 오늘 네. 이거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싸이 카! 우리 저기 혹시 네. 지금 데이트하고 있습니까? 네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여자친구 몇 년 됐어요? 1년 반 정도. 여자친구 좀 있어요? 아 잘 듣고 맞네. 그래. 아 맞아요. 맞는 차라리 맞는 게 나. 왜냐면 타고난 게 힘이 다르잖아요. 그렇죠. 데이트하다가 폭력한다는 건 그런 단어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. 얼마 전에 화를 불러 일으키끔 아, 좀 됐죠. 맞는 현상이 있었어요. 좀 됐는데 저도 봤어요. 네, 와 어떻게? 와, 남자도 그래. 그렇게 못 때리겠어요. 그러니까요. 쓰러져 있는 그 여성분을 그냥 또 발로 차고 거의 맞죠. 발로 얼굴을 가격하고 이가 부러질 정도로 아주 심하게 그냥 이게 사람입니까? 예. 그리고 진짜. 나서 뭐 자기의 감정이 들풀렸다고 말이죠. 주변에 있는 트럭 그냥 몰고 그거 좀 약간 말려고 한 사람들만 쳐 죽이려고 그런 거야? 달려가는 장면 보면서 야 저거 개또라이구나. 그런 놈이란 거를 진작에 알았으면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. 그 여자분이 페이스북에 그 남자랑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그냥 우연히 만나서 뭐 술 한잔 먹다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. 이게 데이트 유형을 보면 여자한테 평상시 되게 잘해. 갑자기 기분 나쁨을 여자한테 그렇죠. 폭행으로. 근데 여자가 맞고 이제 헤어져 그러면 또 잘해. 백 싸다 주고 뭐 네. 반지 주고. 맞아.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. 그런데 여성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. 손이 올라갔다 치면 그 남자분 무조건 헤어져야 돼요.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스토커 같은 형이 있어요. 여자가 어딜 가지를 못해. 문자 보내고 주변 사진 찍어라 영통하자 막 하면서 되게 귀찮게. 근데 그걸 안 들어주면 갑자기 또 돌변하죠. 아니 가뜩이나 지금 데이트를 못하고 사는 저 같은 남자들이 있는데 네. 걔네 때문에 더 못하게 생겼어. 아 그렇죠. 한지도 곤만해 갖고. 그러게 말이야. 음식을 네. 의심받을 수 있어요. 여자분들 저는 절대 여자분들을 때리지 않습니다. 사랑으로 대합니다. 그렇죠. 연락주세요. 다동으로 때려요. 예이. 주변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성향이 아 있어요. 있나요, 혹시? 저는 제 저기 네. 친한 친구 중에 네. 아, 술만 먹으면 좀 여자한테 좀 이게 함부로 하는 친구. 아. 근데 그 친구는 남자한테도 함부로 해요. 그래서 저는 넘어가요. 아 남자한테도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. 아는 동생인데 여자친구하고 이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밥을 먹은 적 있어요. 근데 자기가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. 그렇지.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막 다 하는 거야. 갑자기? 걔가 막 말을 할 거 아니야 화난 이유를. 네. 자기가 밥 사는데 왜 이렇게 맛없게 먹냐고. 맛있는 소리를 왜 안 하냐고 하면서 막 엎어버리는 거야. 살다 살다 개또라이 처음 봤지. 먹다가 리액션이 약했다고. 아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?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?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. 사줘서 너무 고마워. 이 비싼 걸 사줘서 고마워 공자가.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사줄 수가 있어. 정말 고마워.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야? 그런 남자니까 만나지 마시고 혼자 사세요. 뭐야? 너 혼자 산다고? 그분들도 혼자 살라고? 나도 혼자 사니까. 아 그리고? 억울하잖아 나만. 우리가 또 팁을 줘야 되잖아요. 팁을 줘야죠. 우리 한봉우씨가 선배잖아요. 네. 연애도 정말 많은 여자들을 만나오지 않았습니까? 정말 결혼하기 전까지는 거의 플레이보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. 아니 이해하잖아요. 고마워. 나 이렇게 플레이보이를 만들. 아니 여자 굴을 좋아하잖아. 굴이 많았어요 한봉우씨. 굴이요? 굴. 플레이보이가 오빠 굴 좋아하잖아. 카사노바. 좀 이상한데? 카사노바.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는 말을 일단 믿지 말아라. 네, 일단 그 사람의 행동을 봐라.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. 보편적으로 음식점에 갈 때 좋은 분들한테 막 하는 애들 있어. 아 맞다. 알죠? 그럼 안 돼. 그런 애들 있어요. 아... 어? 그때 주변 집기를 던지거나 자기를 자해하거나 막 벽 같은 데 치고 있는 거 있죠. 아 맞아.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. 황봉 오빠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런 남자는 필터링을 하십시오. 채로 걸러내세요. 아 그렇죠. 네, 제대로 된 남자. 아,
본인도 좀 팁 줘야죠. 저 같은 새끼만 만나지 마세요. 주변 여자들이 다 떠나는 게 네. 박곰 씨도 약간 다중인격이 돼서 아니에요. 박곰 씨 큰일 났습니다. 아 그래요? 밖에 있다가 집에 오면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. 갑자기 뭐 이상한 거 던지면서 이거 한번 이거. 자 뭐지 말이죠. 자 말이죠. 어? 자 우리가 자 이제는 이거 한번 신어봐. 아니, 이제 어? 우리가 달라지 않아요? 네 한번 전달하세요. 네? 자 이제 말이죠. 왜 말을 갑자기 바꿔? 코너 마무리할 시간이야. 박곰 씨 네. 이렇게 갑자기 돌변해서 야수처럼 폭력을 행사하거나 더 나아가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아~ 이런 못된 새끼들한테 시원하게 욕 들어갑니다. 밥 잣 같은 여자 소개해준다고? 그렇죠. 그러니까 한마디 뒤지란 얘기네요. 뒤지란 얘기죠. 좋습니다. 이런 놈들이 자기보다 강한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여자친구를 그렇죠. 한번 만나보면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. 오늘도 시원하게 싸드렸습니다. 싸이 갓!